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30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는 매년 글로벌 500대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글로벌 500대 기업이 선정돼서 또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기업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또 어떤 나라가 이 글로벌 500 리스트에 가장 많은 기업 수를 올렸을지, 또 우리나라 간판 기업들은 몇위 정도를 차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위 기업은 네, 월마트였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글로벌 500대 기업 선정 그 기준은 매출액 기준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리스트가 나오고, 사실 포춘지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더 세부적인 리스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순위라든가 고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순위를 또 따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1위에 오른 기업은 월마트였습니다. 미국의 네, 유통업체죠. 월마트가 1위에 올랐습니다. 잠깐 화면으로 리스트를 쭉 보시면 저렇습니다. 네, 1위는 지난해에 이어서 미국 월마트 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중국의 에너지 기업인 시노펙 그룹이 차지했고, 3위는 네덜란드와 영국 합작사인 로얄 더치 쉘, 네, 정유회사입니다. 4위는 중국의 석유 천연가스 총공사, 5위는 스테이트 그리드라고, 말하자면 뭐 중국의 한국 전력 정도가 되겠죠. 스테이트 그리드가 차지를 했습니다. 6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네, 7위는 영국의 BP가 차지했고요. 8위는 미국의 엑슨모빌. 네, 탑10 안에 보시면 대체로 정유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은 뭐 정유회사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아무래도 매출액 규모가 클 수밖에 없겠죠. 자, 9위가 드디어 제조업체가 등장합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9위를 차지했고, 10위는 역시나 일본의 도요타 모터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11위 IT 기업으로는 1위죠. 11위는 미국의 애플, 12위는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 수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회사가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13위는 미국의 아마존닷컴이 차지했고요. 네, 14위는 미국의 헬스케어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차지했습니다. 역시 15위, 네, 드디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인 네, 삼성전자가 15위를 네,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는 12위였는데요. 3단계 하락해서 올해는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16위는 네, 스위스의 유명 제약회사 글렌코어가 차지했습니다. 17위 네, 미국의 맥케슨, 19위는 미국의 CVS 헬스, 네, 20위는 프랑스의 토탈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네, 역시 대한민국의 간판 기업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5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0위권에 든 네, 유일한 대한민국의 기업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물론 순위가 작년보다 3단계 하락하기는 했지만 15위라는 이 순위는 정말 참 대단한 숫자죠. 원래 1995년에 이 차트에 221위로 처음 순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역대 최고 순위인 12위를 차지를 했는데, 1년 만에 조금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외에 총 15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하면 16개의 기업이 네, 글로벌 500,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16개 기업 중에 절반이 넘는 9개 기업의 순위가 조금씩 다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조금 어려움을 아무래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은 주식회사 SK였습니다. SK는 지난해보다 11계단이나 상승해서 올해 7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였는데요. 94위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16계단이 떨어졌습니다. 자, 네 번째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13계단이 올라가서 171위를 기록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올해 185위인데, 네, 마이너스 7계단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국전력 193위입니다. 마이너스 5계단이 떨어졌고, 일곱 번째가 기아자동차 227위입니다. 마이너스 8. 네, 다음으로 한화가 261위였고, SK하이닉스가 335위였는데, 작년에 비해서 무려 107계단이나 올라갔습니다. 뭐, 작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100계단이 넘는 순위 상승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올해 335위를 차지했습니다. 뭐이 외에도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GS칼텍스, KB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삼성물산, CJ 등이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 기업이 글로벌 500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글로벌 500 기업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기업을 리스트에 올리는 이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이 120 한개 기업을 이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바짝 쫓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119개 기업이 올라왔는데, 대만 기업까지 포함을 하면은 129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권으로 묶어서 대만까지 포함하면 중국 기업이 사실은 미국을 앞지른 이러한 첫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곳이 일본입니다. 52개 기업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는 31, 독일은 29, 영국은 16개, 대한민국이 똑같네요. 16개고, 스위스가 14개 기업이 이런 순서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아까 탑 20개 기업의 리스트를 보셨는데요. 거기서 삼성전자는 15위였습니다. 그런데 IT 기업으로만 따지면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 2위를 차지한 것이 되겠고, 제조업체 기준으로 하면은 네, 폭스바겐, 도요타, 애플에 이어서 4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이 리스트 50위권 안에 드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에 참 삼성전자는 어쨌든 독보적인 대한민국 간판 기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 참 삼성전자 이 로고, 그리고 광고판을 보면 참 자랑스럽죠. 네, 삼성전자 참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이런 좋은 기업으로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참 요즘 들어서 삼성의 미래가 참 흔들립니다. 열심히 미래의 전략으로 선택했던 바이오 산업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너무나 이 대한민국 정부가 가져온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더 힘내서 앞으로도 그리고 다음 해이 순위에서는 더 높은 순위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